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 지금도 가족들은 저에게 남다른 사랑을 쏟아줍니다. 우선 우리 오빠는요, 제 안전을 늘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집 밖에서 저를 만나면 그냥 오빠는 혹시라도 제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질까봐, 야, 나는 자지마,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 앞만 보고 걸어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인간은 자고로 사회생활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며 집에만 있는 저에게, 나가 이년아, 너 꼴등이 싫어, 나가 이년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룸메이트 우리 할머니는 농담도 참 잘하십니다. 19년 동안이나 저랑 같은 방을 썼는데 저를 보면 아직도, 아, 얜 누구냐? 아, 얜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그맨이 되고 난 후에도 방송국 사람들은 저에게 남다른 사랑을 쏟아줍니다. 지난주에는 개그맨 동기들끼리 여의도 공원으로 봄소풍을 갔었습니다. 우린 얼음 땡 게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숨이 찰까봐 아무도 저에게 땡을 해주지 않아서 저는 한 4시간 동안 얼음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질 무렵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저에게 땡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무대에 설 수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개그 콘서트 녹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관객들의 큰 함성 소리에 제가 놀랄까봐 녹화가 있던 날 저 혼자 여의도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 말이죠, 제가 저번 주에도 폭소클럽 녹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숫기 없는 제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저희 PD님께서는 저에게 편집이라는 배려를 해주셨죠. 이번 주에는 PD님의 배려가 조금 부담스럽군요.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심장이 약한 제가 놀랄까봐 여러분은 큰 함성 한번 안 내질러 주시네요. 지금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자, 박씨 집안의 3대 동료 박지선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웃음을 책임질 차세대 우리 새내기들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많이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여러분들 각오를 담아서 인사 한번 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원장의 매직클리닉 치과의사 매직박입니다. 오늘은 이 전통적인 로프 마술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로프를 묶고요, 매듭을 잘 당기면 매듭이 풀리게 됩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매듭을 잘 짚고요, 매듭을 잘 당기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과에서도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이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은 임플란트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 마술계에서도 방금 보셨던 이 전통적인 로프 마술부터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마술까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이 매직박의 인기도 날이 갈수록 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폭소클럽 앞으로 팬레터가 왔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원장님. 저는 신길동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입니다. 이 편지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행운을 4일 이내에 당신의 손을 떠나야.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저의 인기도 언젠간 변할 날이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 신문이 한 장 있는데요. 제가 이 신문을 잘 접고 이쪽에다가 물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잘 따르고요. 제 술 취하면 네, 물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술을 취하면 다시 물이 나타나게 되죠. 네, 뭐 사실 여러분 근데 이런 마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뭔가 이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아, 좀 새로운 걸 보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항상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술이 또 마술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컵에도 제 술 취하면요. 놀랍게도 물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발전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려져 있는 컵을 쓰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한 컵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고요. 네. 컵을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마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표면 장력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봉투를 컵에 붙인 건데요. 하지만 마술은 지금부터죠. 제가 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내도 물이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는 척 한다고 에이, 결국은 컵이 막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물은 물일 뿐이죠. 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끊임없는 자기개발일 것입니다. 이상 인기에도 조금 변화를 가지고 싶은 치과의사 매직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V 비평 온부주 음원의 문화비평가 정경미입니다. 오늘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내주실 시청자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믿음과 사랑이 싹트는 곳. 오고 가는 마음속에 자라나는 신뢰와 사랑. 아름다운 자영업자 김경아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직업은 뭐 하는 겁니까? 안표 장사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폭스 티켓 더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지금 개코는 다 나갔는데 폭스 많이 남았거든요. 친구분들 더 데리고 오세요. 저희 귓방망이 날아가기 전에 네 의견이나 나부대 주시죠. 예, 첫 번째 의견입니다. 이 봄 개편을 맞아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가 많은데요. 월요일 화요일에 하는 드라마는 죄다 볼 게 없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밌었는데 월화 드라마 다시 재밌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아이디 송일구 님이 올리셨습니다. 네, 그 밑에도 리플이 달렸는데요. 그 외 이계인, 한혜진, 정광열 씨와 그리고 김을동 씨도 같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되게 객관적인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너무나 아름다운 연기는 좋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무대 의상이 너무 야한 거 아닌가요? 가슴골이 홀라당 보이는 게 좀 입고해주세요. 라고 아이디 김혜수 님이 올리셨네요. 절대 속세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지상열 씨, 얼마 전에 음반을 내셨더군요. 음악성은 배제된 채 사회적 이슈나 행사를 위해 음반을 제작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가수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라고 아이디 박명수 님이 올리셨습니다. 네, 그 밑에 또 리플이 있는데요. 지가 하겠다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 열라 지 X 안에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라. 라고 아이디 조혜련 님이 올리셨습니다.